랄랄랄랄랄랄라. 혼자 아니야 이렇게. 할머니께서는 언니에게 실뜨기를 가르쳐 주셨다. 실들 사이로 손가락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것을 나는 정신없이 바라보곤 했다. 내가 좀 큰 후에는 언니가 나에게 실뜨기를 가르쳐 주었다. 여름이면 외갓집은 덥고 습했다. 냄새와 소리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. 할아버지와 할머니 뵌 지 벌써 5년이 되었다. 나는 키가 더 자랐고 피부는 햇볕에 어둡게 그을렸다. 모든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진다. 엄마는 바다 건너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린다. 식사는 잘 하시는지, 불편한 것이 없으신지.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나는 애들이 있는 놀이터를 내려다봤다. 난 그 애들이 하는 한국말을 완벽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.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았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알 수 있었을까? 나도 저 애들처럼 학교에 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을까? 아직 듣지 못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잊혀질까봐 두렵다. 두 분께 연락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동안 시간이 간다. 아직도 나는 애와 애를 구별하지 못하고 스물다음에 숫자를 한국어로 셀 수 없다. 한국을 떠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까,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한다.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. 나는 다시 실뜨기를 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한다. 심심한 아침에 왔어요. 심심한 아침에 왔어요.